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 노선 개편까지 단행한 전주 시내 버스의 이용객이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시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의 묘라고 알려진 익산 쌍릉의 실제 피장자를 밝히기 위한 발굴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도심 물놀이장과 빙상장에도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주에서는 시내버스 이용객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 대수와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 시 재정 부담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선 개편을 단행한 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도입으로 운행 횟수가 늘면서 버스를 20대 증차한 효과에 평균 배차 간격도 5분 단축됐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난 2014년 전주 시내버스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16만여 명이었지만 이듬해 14만 7천여 명에서 올해는 14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유가 하락에 버스비 인상의 영향이 있지만 무엇보다 자가용 이용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승용차 기준으로 2014년 22만 4천 대에서 올해는 벌써 25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버스 타놓으면 학생들 아니면 뭐 어른들, 젊은 사람들 안 타, 20, 30대 사람들 별로 안 타더라고요. 자가용들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은.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등 신도시 건설로 도심은 확장하고 있지만 버스는 여전히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 최근 5년간 겨우 5대만 증차됐는데 배차 간격이 넓어지면 이용객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는 하루에 1,000명씩 승객이 줄 경우 연 3억 7천만 원의 보조금이 더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에 증차를 하고 시내버스의 정시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서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약자에겐 꼭 필요한 이동수단인 버스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익산 쌍릉의 피장자를 밝히기 위한 발굴이 시작됩니다. 문화재청은 다음 달부터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익산에 조성된 백제 고분인 쌍릉 가운데 대왕묘를 발굴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제 후기 횡혈식 석실묘 형태인 쌍릉은 그동안 서동요의 주인공인 무왕과 선화공주의 무덤이라는 설과 무강왕과 왕비의 묘라는 학설이 맞서왔습니다. 이만큼의 용지 매립이 공공주도로 전환되면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이만큼 용지 매립을 공공주도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업의 속도를 내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특별회계 설치도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만큼 매립률은 농생명 용지만 86%에 달할 뿐 산업용지와 관광레저 용지는 20% 미만, 국제협력과 환경생태용지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도심 물놀이장과 빙상장에도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장맛비 소식도 있어 무더위가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더위에 지친 가족 단위 나들이 객에게 야외 물놀이장은 인기 만점입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물속으로 풍덩 빠지고 물세례도 맞으며 찌는 듯한 무더위를 잇습니다. 짓궂은 물장난도 오늘만큼은 반갑습니다. 날도 좋고 딱 물놀이 가기 정말 좋거든요. 아이들도 매우 신나고요. 저도 덕분에 너무 신나고 좋습니다. 피서에는 빙상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이얼은 할 것 없이 추위에 볼이 빨개지는 것도 잊은 채 시원스레 빙판을 내달립니다. 한여름에 즐기는 겨울 레포츠라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평소에는 진짜 밖에는 엄청 더운데 여기는 좀 시원하고 재밌어요. 전라북도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비는 오늘부터 이틀간 이어지고 낮 최고 기온도 30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축소함에 따라 장마정선의 영향으로 도내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기간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상용 전기차 산업을 육성합니다. 전라북도는 정부가 미래형 신산업으로 친환경 스마트카를 집중 육성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추진할 상용차 개발에 전기차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전북을 상용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이미 준비 중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수정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출연기관장 등 새 정부 후속 인사에 전북 출신들이 무작위로 거론되고 있지만 지역 여론은 부정적입니다. 도내 정가에 따르면 농어촌 공사 등 정부 공공기관과 출연기관의 수장으로 민주당 출신 도내 전직 의원인 C 전 의원과 L 전 의원, J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낙선한 뒤 지역을 위해 아무런 역할이 없었던 인물들로 전북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용돼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울산 소식입니다. 국내 유일의 고래 문화 특구인 울산 남구 장생포에 고래를 주제로 한 5D 입체 영상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최대 80명이 함께 다양한 고래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울산 MBC 이용주 기자입니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큰 동물인 대왕고래가 360도 스크린 안에서 미끄러지듯 유영합니다. 아기 귀신고래를 위협하는 고대 상어와 맞서자 관객석에 안개가 퍼지고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고래를 생생하게 보고 체험할 수 있는 5D 입체 영상관이 국내 유일 고래 특구 장생포에 문을 열었습니다. 로봇도 나오고 이제 괴물 상어도 나오고 해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재밌게 볼 수 있는 SF 오락물을 만드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제작을 했습니다. 지름 13m, 높이 5m의 대형 원형 스크린 안에서는 최대 80명이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2층에는 울산대교와 국가산단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밖에 옛 포경기지인 장생포항의 미관을 개선하는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은 올해 12월에, 장생포를 감싼 동해바다를 둘러볼 수 있는 모노레일은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생포는 어린이 고래 테마파크와 애수울 창자소 등 다양한 고래의 관광 인프라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문화관광 특구로 거듭날 것입니다. 고래 박물관과 생태체험관, 고래 바다 여행선을 시작으로 국내 유일의 고래 특구로 자리매김한 장생포가 새로운 콘텐츠로 제2의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이 수원시대를 마감하고 익산으로 이전합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오는 24일 익산시 송악동 구호남농업연구소 자리에서 신청사 개청식을 갖고 기술 보급과 창업지원, 분석검증 등의 업무에 돌입합니다. 직원 200여 명으로 농진청 연구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해 2009년 설립된 재단은 그동안 지방이전 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가 전주 MBC의 뉴스 보도를 계기로 농진청이 위치한 전북이전이 추진됐습니다. 지방재정 확대를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회 김광수, 정동영, 안우영 등 36명의 의원들은 중앙집권적 재정구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지방교부세 증액을 위해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은 국회 결의안을 시작으로 새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교부세율을 인상해 지방에 지원되는 교부세가 증액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행정동 개편안이 일부 수정됐습니다. 전주시는 효자 1, 2동을 통합하기로 한 기준안을 삭제하고 동서학동 등 4개 동을 절반으로 줄이고 효자 4동은 분동, 혁신동을 신설해 33개 동 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혁신동을 덕진구로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무더위와 함께 학생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됐고 직장인들의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한 번이라도 가봤던 바다나 계곡 등의 여행지는 식상하고 해외로 가자니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고 모처럼 떠나는 여행에 들뜬 아이들과 달리 부모님들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아직 여름휴가를 계획하지 못했거나 행선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조금만 눈을 돌려 우리 농촌에서 휴가를 보내면 어떨까요? 행복하게 여행하려면 가볍게 여행해야 한다는 어린 왕자의 작가 생택 지페리의 말처럼 거창한 준비 없이 가까운 곳에서 즐기는 농촌 여행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농촌 체험 관광의 강점은 무엇보다 도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콘텐츠에 있습니다. 더욱이 전라북도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자연 풍광이 뛰어나고 농어촌 관광 인프라가 앞서 있습니다. 전북에 지정된 농촌 체험 휴양 마을은 109곳입니다. 갯벌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고창군 만돌과 하전 마을, 이성계 장군과 관련된 남원의 달오름 마을, 인공동굴과 한증막이 있는 완주의 안덕 마을 등 하나하나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각 농촌 체험 마을은 마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자연 속에서 즐기는 물놀이와 지역 논산물로 만든 건강한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을 잘 맞추면 고창 갯벌축제와 진안 동양수박축제 등 시원한 여름축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용인원이 대체로 적은 편이고 대체로 운영되는 예약제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조금 예약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전라북도 농촌관광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시면 보다 간편하게 휴가 계획을 짜실 수 있습니다. 이토록 휴가지로서 농촌의 가치는 여름철에 빛이 납니다.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하고자 했던 의도와는 달리 북적대는 인파와 바가지 상온으로 고생하는 유명 육아 휴가지보다 저렴하고 실속 있는 농촌에서 여름 휴가를 계획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여름 휴가지를 우리 농어촌으로 바꾼다면 색다른 경험과 함께 침체된 전라북도의 농어촌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주 한옥마을이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관광 성수기를 맞아 평일인 24일 월요일부터 5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한옥마을 전구역의 차량 이동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한옥마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여름 성수기 평일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적발된 공무원 음주운전 건수는 6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00건으로 2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에 처벌과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된 장맛비에도 불구하고 도내 저수율은 평년 수준에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도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5.7%로 이달 초 35.5%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평년 저수율인 72.3%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아직 충분한 저수율은 아니지만 이번 장맛비로 농작물에 피해가 우려되던 가뭄은 해갈됐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로컬 푸드의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정읍 지역 문화예술 공연의 중심 역할을 할 연지 아트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소식 박찬익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로컬 푸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 단계 잔류 농약 분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농가들의 요구로 생산 단계 잔류 농약 분석이 전체 950건 가운데 500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은 잔류 농약을 분석하는 성분 수를 국가 기준과 동일한 수준인 320까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컬 푸드에 납품하는 모든 농업인에게 PLS 제도 및 농약 안전 사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앞으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읍 연지아트홀이 옛 정읍 군청터에 자리를 잡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연지아트홀은 지상 1층, 지하 2층 규모로 200석의 공연장과 전시실을 갖췄으며 클래식과 연극, 합창,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는 29일까지 개관을 기념하는 축하 공연이 열리고 9월부터 두 달간은 대관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네, 앞으로 연지아트홀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름철 피서지에 물놀이 안전관리원이 배치됩니다. 남원시는 섬진강 등 물놀이 위험지역 10곳에 다음 달 말까지 안전관리요원 20명을 배치하고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는 119 수상구조대와 이동진료소, 임시치안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하여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어린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5개 공원에 야외 물놀이장을 개장합니다. 영등 시민공원과 배산체육공원, 중앙체육공원 등에서 운영되며 6세 이상부터 초등학생 4학년생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영입니다. 도로 위에 보이지 않는 차량, 일명 스텔스 차량이 꾸준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차량 운행 중 등화점 등 조작 불이행으로 단속된 건수는 지난 2015년 2,200여 건, 지난해 1,200여 건, 올해 7월 기준 1,500여 건 등 꾸준합니다. 안개나 비, 야간 운전 시 등화 장치를 켜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향연 전주 실내악 축제가 내일부터 나흘간 한병문학관과 전동성당에서 펼쳐집니다. 웃음과 해학이 가득한 창극, 놀보는 오장칠보가 모레 국립무용유산원 얼수마루 무대에서 공연됩니다. 생황 연주자 김효영의 하우스 콘서트가 모레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춤과 연극을 섞은 댄스 뮤지컬 비상이 모레 진안 문화의 집에서 마련됩니다. 정읍 시립미술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내일부터 다양한 의식주 생활 공예품을 선보이는 기획 전시를 갖습니다. 고창구는 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이동 신문고를 모레 운영합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 강좌가 내일 시청 강당에서 국제구호 전문가 한비아 초청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오는 27일부터 4일간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제19회 전주 명품 복숭아 축제가 열립니다. 고창 갯벌 축제가 28일부터 30일까지 심원면 만돌 하전 갯벌 체험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부안군의 특산물인 뽕과 오디를 알리기 위한 미매뽕 축제가 오는 28일부터 부안댐 일대에서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익산 33도, 전주 32도로 어제와 비슷한 30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일겠고 27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어서 만주시 서해안 저지대는 침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